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룡해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외국 사신들의 이제 신임장을 이제 접수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방문하는 정부라든가 정당, 민간 대표단을 면담하는 등의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외교 협상이라든가 경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권한이 없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신설했고, 제1부위원장직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를 임명하고, 바로 그 밑에 전내각 총리였던 박봉주, 그리고 국무위원회 위원들로 리용호 외무상, 그리고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최선희 외무상 제1부상 등을 임명함으로써 최룡해가 실질적으로 외교 협상에도 대협상에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를 만들었다. 이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시정연설을 보면은 최선희 외무상 제1부상이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에 이제 했던 발언들, 그리고 지난 3월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에서 했던 것과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계산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공정한 협상의 어떤 자세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이 없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이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협상에 임한다면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도 응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제 올해 안에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면서 협상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경한 이제 그런 입장을 표면하면서도 또 최선희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에 대해서 강원 양면 입장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북한이 제재 문제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제재 문제로 회담 결렬이 됐는데, 이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좀더 이제 어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이제 상응 조치를 구체화해서 이제 회담에 나선다고 하면은 북한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고인민회의 회의 선거를 통해서 이제 최룡해가 대외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고, 또 하노이 회담 결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는 김영철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은, 그러나 이 북한의 대외 강경파들인 김영철과 리용호 외무상, 그리고 최선희 외무상 제1부상이 그대로 이제 국무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무회담에서의 어떤 진전이 앞으로도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갖게 합니다. 최룡해가 김정은 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다시 추대를 하면서 조선인민의 최고 대표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이제 대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구, 특정 선거구를 대표하는 대의원들과는 다르게 김정은 위원장은 전 국민을, 전체 인민을 대표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조선인민의 최고 대표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조선인민의 최고 대표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사실상 국가대표로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지위를 부여한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북한이란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맡아왔는데, 그 국가대표라는 것이 외국 사신의 신임장을 접수하고 또 이제
뭐 소환장을 이제 접수하고 외국에 축전과 조전을 보내고 그리고 외국의 정부, 정당, 민간 대표단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국제사회 초강력 제재로 인해서 악화되고 있는 경제를 살려야 하고 또 올해에도 미국과의 이제 담판에 큰 승부를 걸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뭐 한가하게 신임장을 뭐 접수하고 뭐 외국에서는 이제 뭐 민간 대표단까지 만날 그런 여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국가 원수라는 것은 대통령직에서의 국가 원수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원수가 군통수권도 갖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가 원수지만은 군통수권도 없고 실질적으로 독일 대통령 이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북한의 국가원수라는 직책도 그렇게 어떤 큰 권한이 있는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원수직까지 맡아서 이제 민간 대표, 뭐 정당 대표단까지 만나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떠맡을 가능성은 현재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화국 무력의 사령관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북한 헌법을 보면은 이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공화국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과거에 쓴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화국 무력의 최고 사령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는 그것은 이제 국무위원회 위원장직에 추대됐다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 북한이 앞으로 원래 북한에서 군대는 이제 당의 군대이지 국가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화국 무력에 포함되진 않지만은 이제 어떤 서방 국가들을 의식해서 이제 공화국 무력의 최고 사령관이라는 표현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태양절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태어난 지 뭐 105주년 되는 해 또 110주년 되는 해처럼 꺾어지는 해, 그러니까 오자나 영으로 끝나는 해에는 태양절 행사를 매우 성대하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꺾어지는 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태양절 행사를 이제 뭐 조촐하게 진행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 이제 최근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 이후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한 것을 기념하는 이제 그런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을 고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플러스 이제 알파의 비핵화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이제 핵심적인 대북 제재의 중요한 부분들을 해제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는 이제 국제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북한을 설득해서 이제 어떤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이제 비핵화와 또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에 이제 공정표를 이제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국내의 이제 보수 진보 전문가들을 막라하는 한반도 비핵 평화 TF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 핵 문제 전문가, 안보 전문가, 북한 전문가, 미국 전문가를 포함을 해서 어떤 미국이나 북한에 제시할 어떤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로드맵과 공정표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어떤 보수 진보 전문가들 간의 소통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제 어떤 국내의 어떤 전문가들의 역량을 이제 총동원해서 그것을 앞으로 대미 그리고 대북 협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